안녕하세요. 조몽선호사입니다. 오늘은 해고의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어떤 대부업체 사장님이 그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로부터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니까 지난 3월 2일 날이어그 해당 그 진정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한 근로자가 또 성희롱 사건도 관련이 있고 또 어떤 경영진하고 어떤 마찰도 있고 해가지고 이 근로자가 그 3월 말까지만 근무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그러면 오늘까지만 나오고 안 나오겠다 해서 회사는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결하자 해서 구두로 얘기를 했고 이 근로자도 동의해서 뭐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3월 2일부터 그 5월 말까지 거의 3개월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담당 노무사도 끼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런 이 근로자를 해고했다. 그리고 전 동료 직원들의 어떤 진술서도 한세장세장 정도 같이 첨부해서 이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 노무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하면서 이 사업주 대부업체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건은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판 사건을 가면 이길 수 없는 사건이다. 왜냐하면은 이 근로자의 어떤 비리가 해고돼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보면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효력이 없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따지면 진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직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 복직해서 직접 다시 뭐 재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복직의 의사가 없고 건전보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이 근로자는 분명히 아마도 더 이상 그뭐 어떤 금전보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복직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 내린 시점까지만 그 임금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복직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2개월 그 기한에 대해서 1개월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은 복직하면 준다 이런 전제로 하고 나머지 3개월 차는 그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월급날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복직명을 내려야 된다 설명드리고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이 대부업체 사장님도 제 설명을 수긍하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툼은 그 어떤 복직의 진정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다투는 거였고 이 근로자도 복직할 의사는 없고 바로 그 즉시 금전 보상으로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접수되면 한 60일 뒤에 바로 심판회의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근로자한테 우리는 진정으로 복직을 시켜서 일을 앞으로 잘 시킬 거다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근로자가 이기게 되면은 그 복직하고 그 기한 동안 임금 상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당 해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로 복직을 하라 하면은 이 사건이 그 부당 해고라는 그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각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위원회에서는 한번더 따지는 게그 복직의 어떤 신뢰성이랄까 어떤 복직의 어떤 그러니까 복직이 어떤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복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 그러니까 사용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 달치를 주고 한 달치는 복직하면 바로 주겠다. 그리고 그 3개월 차는 그 일하면서 급여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거는 회사가 최소의 어떤 비용으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근로자는 바로 금전 보상을 해왔고 또 상대편 노무사도 어느 정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심판회의로 갔을 때
우리는 어차피 한달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복지가 있어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복지의 어떤 진정성이 없이 한 달 지급했다. 그리고 복직면을 내렸다 하게 되면은 그 심판이니까 7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약 5개월치 임금, 그 한 달치 주더라도 4개월치 임금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용자를 설득해가지고 한 달치 더 주고 끝내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차원을 입건했고, 그런 입장에서 사업주를 설득했고, 또 이 근로자도 그 복직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복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대상 다투면은 질 거라는 그런 뭐 좀 리스크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맞아서 바로 두 달치, 한 달치 더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은 사업주를 대변하면서도 최소의 어떤 희생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최소한 두 달치 아니면 적게는 한 달치를 줘야지 이렇게 합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반드시 그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서면 통보를 반드시 해야지 그 정당한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